몇분 차라고? 4번. 몇 7... 분? 4번. 27분 차, 27분 차. 죄송합니다. 직접 배송을 위해 서울역으로 온 조기구이 32세. 드디어 굿즈 직접 배송을 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대전, 네. 수원 이렇게 야. 두 곳에서 직접 이제 배송을 해드릴 건데 5시 30분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갔다가 8시 차를 타고 수원으로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직접 배송을 하고 서울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뮤지컬 연습이 한창이라서 시간이 진짜 안 나요. 이 스케줄도 너무 힘들게 뺀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한 게 또 있으니까 늦은 시간에 전해드리긴 하지만 양해를 좀 구해 직접 배송을 하러 갑니다. 이번에 선정 기준은 팬미팅을 했잖아요, 저희가. 너무 오고 싶으셨지만 불가피하게 못 오신 분들 중에 직접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 두 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게 정말 서울이었어요. 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차 안에서 좀 이렇게 요깃거리도 좀 이렇게 사야 되고 하니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원래 시간 많으면은 저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좀 든든한 거 사갈라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 가서 사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 음식 요새 잘 나오잖니. 근데 여기 편의점은 뭔가 도시락 이런 게 없어 보이는데. 김밥이 하나 있어. 누가 김밥 드세요. 저는 그렇게 배가 안 고파서 음료면 됩니다. 그래? 이 이어폰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요새 제니님도 줄 이어폰 쓰신다고 그러시잖아. 이게 그 유명한 제니병인 건가요? 올려기 전에 내가 먼저 썼어. 아, 제니님이 이제 현영병에 걸린 거다? 대전. 드디어 대전에 도착해가지고 급하게 저희... 포장을 하고 계시네요. 들어가라.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원래 댁으로 찾아가는 저거였는데 저희가 오늘 두탕을 뛰어다가지고 양해를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아, 네. 배송 예. 왔습니다. 사이즈는 맞게 오셨나요? 2X라지? 2X라지. 2X라지였다고요? 예. 네. 했는데 뭐 맞으면 뭐 그냥 입죠 뭐. 혹시 안 맞을까봐 2X로 한 건데. 안 맞으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 아, 예. 네. 너무 구매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예쁘게 잘 입으세요. 아, 또 이렇게 만났는데 뭐 현영님한테 뭐 부탁드릴 거 있으면은 부탁해주시면 웬만한 거 해주십니다. 같이 사진 한번. 아, 그럼요. 아, 예. 얼굴 크기가 저희가. 감사합니다. 왜 팬미팅 때 못 오셨어요? 아, 서울이 생각보다 한 시간. 아,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정답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떤가요? 영상이 다 아름다움을 담아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근데 약간 억지로 받았네. 팬미팅 하면 꼭 오세요. 네네네. 다음에 꼭 용기를 가지고 와야지. 배송 완료했고요. 우리 인터뷰 한번 할까요? 아, 싫어. 아, 절대 못해, 그런 거. 누구 뭐, 무슨 인터뷰 무슨 뭐인. 그 아무거나 누나가 이제 안녕하세요. 저 잘생긴데요. 아이씨, 죽을래? 시간 남았는데 저 뭐 성심당이라도 한번 투어 갈까요? 대전 왔으니까. 대전의 자랑, 대전의 명물 성심당 한번 가보줘봐야 되지 않겠니? 오케이. 성심당이 근데 이 대전역에도 있어? 네,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이거 타면 안 돼? 에? 아니요, 안 돼, 안 돼. 이건 쭉 끝까지 올라가는 거, 여기는 중간까지만 올라가는 거. 누나가 대전에 대해서 알아요? 야, 뭐 네 말만 들어보면 무슨 대전 출신 애 같다? 아, 대전 좀 아니까, 내가 좀 대전 느낌 아니까. 아, 대전에 뭘 그렇게 어떻게... 나 빵 나서 죽인다. 아유, 또 설레니? 주말에 오면 진짜 알죠, 누나? 꽉 차가지고 여기까지 진짜 줄 서 있고. 나 여긴 안 와봤는데. 아, 그 본점까지 보러 본점? 은행동에 있는 거? 거기 진짜 사람 많더라. 거기 진짜 사람 많죠, 진짜. 오케이. 왜 그러는 거야? 대전에 뭐 땅 샀어? 누나 반응이 거야? 너무 웃겨. 그 가소롭다는 표정이 너무 웃겨. 쉽게. 와, 좀 와보신 티가 나네요. 아유, 딱 보였어, 다행. 오, 나랑은 좀 다르네. 저는 이제 저기까지 갖고 가가지고 이제 직계 저기 두고 오셔야 돼요, 이러면. 아, 이러고 가셨다가 아, 이거 계산하고 가시면 돼요, 이러고. 그러니까. 너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누나가 옆에서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표정은 아니죠. 일단 이거 3번. 무슨 작은 메아리였나? 네, 무슨 메아리. 빈메아리. 내 눈앞에 나타나. 그건가? 아니야, 그 꽃보다 남자잖아. 아, 빈메아리는 신사의... 신사의 품격. 내 눈앞에 나타나, 이거는 신사의 품격. 꽃보다 남자인데? 꽃보다 남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애기? 내 눈앞에 나타나가 너는 신사의 품격.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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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는 또 꽃보다 남자. 오케이, 그 둘 중에 맞으면 딱 봐. 나는 왼손, 난 왼손 이거. 아니, 이거 해야지, 너. 손가락이 손뚜껑만. 네, 내 눈앞에 나타나. 아, 아니네. 애초에 그거는 다 틀렸어요. 시크릿 가든이요. 정답, 시크릿 가든입니다.
들도 틀렸어. 그럼 너가 마셔야지. 왜? 뭐가 더 가까운지 볼까요? 시크릿 가든가 방영 일자가 어떤 게 더 가깝나? 그래, 신설 품격에 가깝겠지. 시크릿 가든은 일단 확실해요. 2010년도거든요? 2010년도 영화에, 드라마예요. 2010년도 겨울. 꽃 뽑았는데 2009년도고. 2009년도고. 아니야, 몰라. 신설 품격은. 한 2014년도인 것 같은데. 에? 그렇게 오래돼. 뭐, 그렇게 오래 안 돼. 2012년도네. 2년 차이 났다. 아니야, 분량 야무지게 뽑으시네. 빵은, 잠깐만, 빵은 우리 빵 때문에 했는데, 빵은 어때요? 얘기 좀 해줘요. 빵 진짜 맛있어요. 성심당 짱. 몇 분 차라고? 4번. 몇 7, 분? 4번이. 27분 차. 죄송합니다. 오늘 약간 목숨 여러 개인데, 간당간당한데, 살짝만 온도 더 높았어도 오늘 바로 뒤졌다. 뒤졌어. 야,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한다니까. 아, 사람들이. 아, 이거는 그 흔한 십덕의 망상이에요. 누나가 나를 혼내줬으면 좋겠는. 오차 7A입니다. 7A. 와, 수원. 자, 지금 몇 시죠? 8시 41분이요. 아우, 3시간 40분 만에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지금 수원으로 왔어요. 오늘 꿀잠 자겠다. 네, 오늘 가서 이거 알죠? 뜨거운 물에 샤워 한번 싹 하면 이제 침대 눕는 순간 너곤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직접 배송 하러 왔는데요. 두 번째 구독자님 여기 일단. 아, 네, 감사합니다. 직접 배송. 무슨 일 하세요 혹시? 저 가게 조그맣게 면집이거든요. 면집. 이제 여기다 홍보 한번 해주시죠. 홍보해도 왜 말씀인데. 밀면의 법칙. 아, 밀면의 네. 법칙. 뱀이 뱀이네서 뭐 이렇게 음식하셔서 하십니다. 오신다는 날이 쉬는 날이라. 아,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네. 네. 학교 의도 먹고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실물이 훨씬 막 손이 떨려요. 선장님한테 뭐 부탁드릴 거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아, 진짜요? 악수라도. 아, 악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미 분들 두 분을 찾아뵈가지고 굿즈 티셔츠 직접 배송을 이제 해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저기 전국에 있는 조랭이 분들 다 하나하나 찾아뵙고 싶고 그렇잖아요, 원래. 아니? 너무 솔직. 농담. 아, 제가 사실 가슴 한 켠에 이 직접 배송에 이 언제 가나 이러고 항상 마음속에 그 품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홀가분하고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두 팔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 못 잤어요, 그러면? 여태 못 잤어. 아, 그래요? 직접 배송이 여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이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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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